생선뼈는 뭐야, 생선뼈. 그럼 달걀 껍질은? 우유팩이죠, 우유팩. 내리세요. 알았어, 알았어. 잠깐 쉬지를 못해. 신라의 방이여. 아이고, 어서오세요. 자, 어디로 모실까요? 시흥시 재활용센터 환경미화타운으로 가주실래요? 아니, 거기는 또 무슨 일로 가는 거예요, 거기는? 우리 시 생활 폐기물 중에서 그 분리수거 자원들이 있습니다. 그 자원들을 한 곳에 모아가지고 분리수거하는 작업장입니다. 아, 분리수거하는 작업장이에요? 네. 우리 택시를 타면은 I am 그라운드 자기소개하기 꼭꼭딱 17년차 자원순환까지 근무하고 있는 임병권입니다. 17년차 근데 요즘 젊은 것처럼 보이는데 연식이 조금 있으시네. 여기서 17년 조금 일해서 시흥에서만. 네, 맞습니다. 아, 그럼 뭐 시흥 거의 뭐 토백이네. 고향은 어디신데? 광주입니다. 나도 광주? 저도 이 시흥까지 그럼 오게 됐어? 저도 모르겠네요. 아, 예. 어느 팀에서 우리 일해요? 우리 임주문관님. 자원정책팀이라고 시흥시에서 발생하는 그 생활폐기물을 수집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직접 관리하고 있는 직영미화원도 계시고 대행업체라고 11개 우리 대행 청소업체가 있습니다. 그 청소업체를 이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쓰레기 관련해서 민원들도 참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쓰레기 이제 투기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요. 아, 투기. 쓰레기 수거가 잘 안 됐다는 부분. 대형 폐기물 관련해서 가격 부분을 물어보시죠. 그게 사실은 그 홈페이지 내는 게 다 나와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궁금한 거 있으면 한번 홈페이지 들어가서 한번 알아보시고 그러세요. 아니 근데 나 궁금한 게 있는데 재활용 같은 거는 이제 분리배출을 해야 되잖아요. 무슨 일이 아니야 분리배출하는 게. 알려주세요. 가장 쉬운 방법은 어플 하나 까시면 되는데요. 내 손 안에 분리배출이라는 어플이 있습니다. 어떤 거는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되는지 분리수거가 되는지 그거 하나만 까시면 이게 분리배출 대상인지 아닌지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어플 이름이 뭐라고요? 내 손 안에 분리배출. 그러면 지금 당장 뭐 그런 걸 또 못 갖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나 같은 사람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네. 내가 뭐 몇 가지 물어볼게요. 생선뼈는 뭐야? 생선뼈. 종량제 봉투에 버리셔야 됩니다. 그럼 달걀 껍질은? 이건 종량제 봉투 하시면 됩니다. 우유팩이죠, 우유팩. 종이로 내면 되는 거죠? 맞습니다. 종이팩을 내놓으시면 시흥시 재활용센터에서 정리를 해서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집화장에 와서 다시 분리를 하긴 하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재활용센터가 필요한 겁니다. 아, 여기구나, 여기. 네. 그러면 잠깐 내려서 좀 둘러봐도 될까요? 네, 한번 구경하러 오십시오. 네. 자, 갈 때는 좀 같이 합숙 좀 하겠습니다. 아니, 어쨌든 저희 우리 이거 택시를 타면은 I am 그라운드 자기소개하기? 네. 나는 평숙. 보셨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옛날 사람이에요, 제가. 나는 병숙. 네. 네, 어떤 병숙? 조병숙. 조병숙 주무관님. 네네. 네. 두 분은 그러면 같은 부서에서 일하시는 거죠? 네, 같은 부서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임주무관님 조금 위신가요? 한참 위입니다. 아, 한참 위군요. 우리 그러면 조 주무관님은 일하시면서 좀 고충 같은 거 있으세요? 항상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시면은 제대로 비우고 헹구고 섞이지 않게 잘 배출이 돼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수선별 하시는 분들이 힘드신 거죠. 많이 악취로도 힘들지 그거 처리하느라 힘들지 이런 고충이 좀 있으시네. 방금 말씀하시면서도 본인의 고충보다 또 여기서 일하시는 우리 많은 분들도 걱정을 이렇게 해주시네요. 저야 뭐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이고, 조주무관님 뭐 분리배출하는 데 있어서 조금은 좀 신경을 좀 써달라 하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코로나가 이제 장기화되다 보니까 이 일회용품 사용이 많이 증가가 되고 있어요. 어마어마해졌어요. 그래서 커피를 마셔도 대부분 일회용품. 분리배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재활용품을 좀 덜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개인 텀블러 보니까 이쁜 거 가지고 가면은 카페에서도 요즘에는 책을 주더라고요. 좀 더 준다거나 그런 게 있더라고요. 사실 너무 큰 거를 바라면은 실천하기가 힘드니까 작은 것부터. 자, 이제 뭐 거의 다 와가는데 계산을 하셔야 되거든요. 주무관님 여기 하나 뽑으세요. 101장. 어? N행시? N행시! 시흥시입니다. 시. 시흥시. 흥. 흥나라. 어. 시. 시흥.
봐주세요. 아, 선생님, 임주호관님. 그럼 시, 흥, 이행시로 가겠습니다. 시. 시흥시. 흥. 흥해라. 거스름돈을 제가 드려야 돼. 너무 많이 내셨어. 거스름돈은 셀카. 자, 그럼 셀카를 좀 준비하는 동안 또 공식 질문이 있어요. 임주무관님, 네. 나에게 재활용이란? 꼭 해야 하는 나의 삶. 필수인 거죠. 아, 필수다. 이제는 필수다. 그럼 우리 조주무관님께 나에게 자원순환가란?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제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희망? 아, 희망이다. 에이. 자원순환이란 희망이다. 자, 요거 거스름돈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조심히 가시고 네. 건강하세요. 네,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죠. 예, 감사합니다. 와, 공이연세. 와, 하수구가 막혔어. 변기가 막혔어.